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변재 대표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얘기를 변 대표님이 오늘 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영철 차장 검사. 예.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던. 근데 공수처가요? 네. 마이크가 안 눌러져 있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 거. 예, 그럴 텐데요. 예, 예. 눌러졌을 겁니다. 예. EPD 마이크가 안 나와요? 괜찮다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공수처가 이건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 대표님? 저는 이미 이건 그 김한매 대표가 지난 6월에 아마 고발한 건인데. 네. 저는 이미 2022년 12월 달에 네.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제가 이미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공수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공수처 제 3팀이고, 이건 제가 알기로 2팀, 다른 팀인데. 네. 문제는, 이, 김영철의 그 위증교사를 고발하는데. 네. 그러면 장수가 무슨 위증을 했냐. 그렇지. 이 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무슨 위증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 교사를 했다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민주당 법사위가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시호 태블릿 PC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장시호가 태블릿 관련된 증언은 모조리 위증이라는 법원 판결문까지 받아냈단 말입니다, 저희는. 네. 그걸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법사위가 지난번 청문회 기억날 거예요. 왜 제가 나가니 못 나가니 막 말들이 많았는데. 네네. 결국 그 문제란 말입니다. 장시호가 태블릿 관련 위증을 했다. 네. 그래서 김영철이 교사를 했다. 여기까지 완결성을 맞췄어야 되는데. 청문회 때도 김영철이 빠져나갔고, 저는 이거 공수처에 제가 저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그 문제입니다. 아니, 고발장에 뭘 위증을 시켰고, 뭘 위증했는지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그, 다 지금 방해하지 않습니까? 다 장악을 네. 해가지고. 네네. 이 젊은 검사 몇 명이 움직이는 건데, 이 상태로는 수사가 불가능했던 거지, 이 상태로는. 아, 공수처 잘못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변 대표님? 아니, 그 말은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이 야금야금 장악을 해가지고, 아. 공수처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5명도 안 돼요. 예, 예. 이 현실을 뻔히 알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 법사위가,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 때 그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네. 검찰 청문회 때 빠져나갔고 공수처도 지금 무혐의 나온 거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고발한 거는 왜 아직까지 불기소처만 안 나옵니까? 제가 고발한 거는 뭐 활발히 수사하지만은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불기소처만 안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 김한민 대표랑 민주당이 고발한 것만 하고 부족하니까 아마 이승 대표 이 판결을 틈 타서 네. 판결 틈 타가지고 그냥 냅다 처리해버린 거죠, 이거는. 아. 제가 그 김승원 간사하고 지금 제가 좀 소통을 했는데 아, 예, 뭐라 그러세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김영철 면죄부니까 예. 그래서 이 고법에다가 넣고 재정 신청한다 그러는데 아, 김승원 의원께서요? 네, 재정 신청을 하든 고법에 넣든 저희가 법원에서 받아낸 즉 장시호 위증 법원 판결문 그걸 앞세워서 장시호가 이런 위증을 했다고 구체화하지 않으면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뭐 호텔에서 불륜하고 이런 녹취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황만 있는 거지 진짜 구체적으로 위증이라 그러면은 장시호도 처벌 받아야 되는데 장시호는 무슨 위증이냐 이게 구체화 안 되면요 위증을 처벌 못 하는데 위증교사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는? 근데 변 대표님 이 사건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당시에 핵심적인 거죠.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표님은 김영철은 같이 치우쳤어요.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탄핵의 첫 번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김영철을 키운을 못 시키면서 그 뒤로 지금 검사 탄핵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아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몇몇 검사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겠다고만 말을 하지. 실제로 그때 4명 검사 탄핵한다 그랬는데 탄핵안 지금 표결도 못 들어갔습니다. 4명 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때 얘기했던 김영철 등등 4명도 탄핵 못 시켰는데 이번에 또 탄핵한다 그러면은 말만 떠들게 되지. 실제로 탄핵 작업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검찰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론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저는 아까 김승원 간사가 이거 재심 청구한다 그러는데 재심 청구할 때 아니 내가 준 자료 가지고 장시호가 이렇게 위증했다라는 거를 결론 지어서 그걸 도저히 왜 못하겠다는 건지는 납득할 수도 없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검사들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이 건대에서 참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관련된 사건이고, 그죠? 이거요. 그렇죠 이거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 다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이게 아니 좀. 그때 나는 충분했대 이재용 부회장은 또왜 증인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도 불렀어야죠 당연히 과거에, 저 언제입니까? 저, 노태우 들어선 다음에 청문회 할 때, 50 청문회 할 때, 그죠? 그때 다 불렀는데, 그죠? 국회 그러니까 다수당이었고. 이게 명분이 있고 이게 이 공격이 가능하다 싶으면요 국민적 감정이 확 오면서 청문회만으로 심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 뭐 솔직히 김승원 간사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 했어요. 그분이야, 사실은 뭐, 예. 박근혜도 불러내려고 그랬고 저도 불러내려고 그랬고 최순실도 불러내려 다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법사위의 그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 변 대표님이 일가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봤을 때, 이제는 김건희, 윤석열이가 그 정권이 법원까지도 완전히 장악해 있고, 검찰과 법원이 한패다. 그건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 판사가 한패라는 거를 여러 차례 주장하셨고요. SK한테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냐, 법원이. 이런 판단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변 대표께서.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대법관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지금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과반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는 상태면은 일단 법원의 이 재판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간다는 거는 전제로 다 계획을 짜야죠. 그렇죠. 공정하고 바른 재판한다는 거를 윤석열 정권의 법원에다가 기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검찰 탄핵 청문회 때부터 검찰 자체를 완전히 붕괴를 시키고 무너뜨리고 밀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못 무너뜨리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네. 검찰은 이제 반격을 총력전으로 할 거고, 검찰이 또 지금 이 권력의 정점이니까 법원을 또 협박할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그렇지. 그래서 법원에서 좋은 판결 혹은 올바른 판결 혹은 유리한 판결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난다는 거는 그건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그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거고 그렇지, 우리 혹시라도. 정권에 이걸 기대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본 거는 범민주당 진영의 이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을 너무나 확신에 차서 무조건 무죄다, 무죄다라고 막 질러댔습니다. 맞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죄를 질러댔냐? 윤석열이 법원을 장악했다는 거는 뻔한데 언제 이 법원이 독립된 적도 없었고 사실 대한민국 법원은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 청문회 때 목숨 걸고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은 무죄다 그리고 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직권 본부 맞는 거저 김민석 수석 이 약장 잡아가지고 직권 본부 만든 게
이런 부분들이 김칫국 마시는 행태처럼 보였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이 재판인데 이게 이걸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느냐. 어쨌든 지금 결과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 2심 3개월 이제 3심 3개월 이론적으로는 네. 이제 공직선거법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최대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윤석열 정권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네. 네, 그걸 못하면은 지금처럼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은 2심은 무조건 무죄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이거 답답합니다. 야, 이거는 그렇게 가서 안 되고 네. 지금 1심에 들어왔을 때 전략들을 봐서 일단 그냥 대놓고 무죄라고 따는 부분들하고 마치 집권을 한 것처럼 행동한 부분들은 다 전면 폐기하고. 모든 당력을 전 송영길 대표가 이미 일찌감치 이 답을 줬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좀 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대로 심판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까지 포괄해서 윤석열 퇴진 범 국민운동본부 마치 87년도 했던 것처럼 예. 거의 뭐 1만인 뭐 서명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폭을 넓혀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6개월 안에 승부를 건다라는 자세로 가야 되지 네. 1심 3심을 무죄를 받겠다 생각하면은 이건 답 안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의 정치에 대한 현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잘 끌고 나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김영철 청문회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하고, 그냥 막 무죄라고 막 질러대는 유튜버들. 네. 저는 그런 유튜버들 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맞습니다. 자, 변 대표님, 미국 얘기 좀 할까요? 그죠? 저희들이 많이 궁금한데. 그 정치 분석 매체 폴리티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윤석열에게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거 뭐예요? 올 4월에 나갔는데 네. 이게 올 4월이에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근데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이제 정치 전문지입니다. 네. 뭐 한국에 있는 그 찌라시들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주 고급 정치 담론을 하는 건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한인 사회에서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유권자단체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다 보고서를 쓰겠다. 예. 그 미국은 이 정치인들의 후원 제도가 이렇게 거의 시스템화가 돼서 후원금을 네. 많이 내면은 트럼프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시스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거를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저희 쪽 보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촛불 쪽도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에게 상기시켜 준다. 네. 아마 이제 쫙 들어갈 거예요, 이 보고서들이. 근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서로 어찌 보면은 정치 보복을 하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정치 이런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네.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가 80건을 수사받았고 네 건의 재판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바이든을 이제 손 봐야 되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근데 어쨌든, 이 당한 건 트럼프니까. 네. 자기가 당했다는 부분들을 이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제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이 필요한 게 윤석열 살해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한국에 너무 딱 좋지 않아요? 이재명, 송영길 대표 당하는 게 지금. 네. 하나,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바이든의 그 앞잡이 하던 애들이 야당 당대표하고 야당 대권 후보를 지금 막 수사하고 집어넣고 송영길 대표 감옥 갔다 왔고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생명 지금 막 끊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런 문제들을 갖고 미국에서 이슈화 시켜서 바이든 정권을 역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쪽에서는. 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언론 탄압이 또 걸려있죠. 뭐 지금 제가 망명한 건이나 예. 지금 어제 석방됐지만 신학림 위원장 구속 건이나 네. 유탐사 뉴스파파 그 압수 건이나. 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하고 이 범공화당 그리고 실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언론 탄압을 미국에서 다루겠다. 오.
이걸 달아서 트럼프 쪽은 바이든을 치기 위한 하나의 다리로 삼겠다는 거죠. 아, 트럼프 측에서 그럼 민주당에 대한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다루겠다라고 트럼프 측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아, 그 얘기를 이제 각자 측면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물론 보수는 소수입니다, 예, 보수는. 그냥 촛불은 촛불대로 각자 층을 가지고 지금 이걸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아, 그 트럼프의 일단 장관, 제가 다음 주에 망명 신청을 진짜 합니다. 제가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기다렸어요. 왜냐면 예. 이거 망명 신청서에 한두줄더 들어가요. 야당 대표가 정치금이 끊길 상황이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 망명 신청서에. 아,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영길 대표도 지금 11월 8일 날 선고인데, 여기는 예. 이미 감옥에 가 있었다 하고, 뭐, 다 들어갑니다. 그 망명 신청서를 미국 국토부에 접수하면서, 예. 이거를 저희 보수단체하고 이 촛불단체들이 워싱턴에 가서 다 뿌려버릴 겁니다. 이 상하원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아예 제가 망명을 와 있기 때문에, 예. 뭐,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 가서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윤석열은 바이든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저희 쪽 이제 미주에 있는 윤석열 타도 세력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관련 자료를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낸다고 그러셨지 않았나요? 아니, 망명 자료는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제 예. 개인 되는 거는 그건 그대로 접수하고, 예. 핵심은 제가 왜 망명을 했는지를 알리는 두 쪽짜리 망명 신청문인데, 네. 이제 거기에 쭉 나오는 거죠. 제가 탄압받은 거 플러스 야당 탄압당한 거 언론 탄압당한 거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번역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주고, 제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죠. 아. 그리고 그 안에 이재명 대표 사례, 송영길 대표 사례 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거.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론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윤석열을 쳐야지, 예, 빨리 진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최근에 트럼프 당선자의 활동, 네. 그 현지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두 지금 달도 안 최대 남았죠? 지금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말 좋아하는 트럼프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 거의 말을 안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이 트럼프 쪽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까지 쏠수 있도록 지금 이 네. 바이든이 허락을 했는데, 예. 아니, 그게 진짜 필요했으면은 예. 자기 임기 때 했어야죠. 예. 임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글쎄 말이야. 트럼프 당선되니까, 야, 본토에 미사일 쏴. 이랬으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래? 그럼 난 핵무기 쓸 거야. 이래가지고 완전 판을 튀어버리지 않았어요? 예. 근데 트럼프는 이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그랬는데 자꾸 판이 커지니까, 이거는 지금 바이든과 그 군사업자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예 확산을 시켜가지고 예. 트럼프의 이 통치를 시작부터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왜냐면은 이 전쟁이 종료되면요, 이 예. 트럼프 쪽에서는 이 전쟁으로 돈을 챙긴 군수 산업 라인들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젤렌스키하고 이거 다 한패 아니냐, 이권 패거리들 아니냐,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전쟁을 확산시키고 장기전 끊어서 그거를 지금 무마시키려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전쟁이, 이들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바이든을 지금 탄핵시키자, 이거 안 되겠다, 이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런 놔두면은, 얘기까지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나오더라고. 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공화당 의석수 갖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쨌든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장거리 미사일 쏘려고 그랬으면 지금 전쟁 난 지가 언젠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물러면 되니까 이걸 풀어주냐. 그리고 바로 예. 쐈잖아요, 또 젤렌스키는 지금. 이번에 쐈어요, 또. 예, 바로 쏜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러시아에서는 뭐 격추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거보다도 가장 지금 이 핵심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럼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트럼프하고 푸틴이 지금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푸틴한테 도발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넣고 있겠죠. 네. 내가 취임하면 정리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라. 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텐데, 네. 젤렌스키가 어젠가, 원래는 이번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또 선거를 또 연기했습니다. 또 했어요? 젤렌스키는 원래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 핑계 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내년 5월을 또는 또 연기, 내후년으로 또 연기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내후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서방은 또 돈을 내준다 그러는데, 네. 하여튼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무릎 꿇려서 여기서 전쟁을 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푸틴은 더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예. 젤렌스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국내 통신이나 외신 보셔서 알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동안 APEC하고 G20 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한국의 언론에 따르면은 뭐 브라질하고 해서 영국 등 정상회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뭐또 특히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자 정상회담했다. 그리고 순방 기간 중에 한미일 현 바이든이죠 이십하고 셋이 만나서 또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변 대표님은 이번에 윤석열의 5박 8일 기간에 그 APEC 회의와 G20 회의 참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늦어가지고 네. 단체 사진도 못 찍었어요, 바이든이. 아, 그랬나요? 아, 세 명이 찍는 늦은 거?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주도로 가고 있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미국이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럼 바이든이 와서 답을 내줘야 되는데, 바이든 임기가 끝나가니까 어떤 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이든이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떻게 했냐? 다음 미국의 이제 통치권자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괜히 그렇죠. 바이든 칠때 날껴가지고 이름이 기억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다른 정상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그래요. 특히 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본인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다 정상들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됐냐 눈치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 윤석열이 앞장서가지고 러시아를 까버렸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아, 저 인간 저 바이든 앞잡이구나.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 공인을 시켜놓은 거죠, 뭐. 그리고 그럼 한국 언론 보도 보니까 일본도 뭐 러시아 비판했다 그러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게 비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무지하게 애매하게 말해놨거든요. 그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 외교 스타일이. 네. 근데 이걸 러시아를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북한군 끌어들이지 마라. 근데 맞아요. 사실 군사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니네 대한민국이 미국이랑 훈련하는 거나 내가 북한 데리고 훈련하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 쪽에서는. 니가 뭔데, 우리한테. 지금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한우 강아지 법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옷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인지능력이 저는 내가 왜 그런다 보세요. 지금 내가 제가 제일 불안한 게 예. 저 계속해서 윤석열 집단이 저 우크라이나 재건 주식 가지고 뛰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삼부토건 주식도 굉장히 뛰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트럼프 쪽이 저 우크라이나 가지고 돈벌이한 놈들을 다 잡는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네. 뭔가 좀이안 좋은 방식으로 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석열 쪽에서. 그래요? 젤렌스키하고 예, 좀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지금 돈을 엮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은 똑같이 우크라이나전을 지지했던 일본은 왜 빠지고 있는데 왜 한국이 낚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이란 건 뭡니까? 우리 변 대표님이 상상하실 때 어떤 거예요? 아니, 젤렌스키가 지금 그 서방이 지원한 돈의 절반을 지금 해먹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던지, 아니면 젤렌스키한테 무슨 뒤로 주면서 뭔가 이권을 받았던지. 남들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왜 예. 저기까지 설치냐고 지금. 참 이해가 뭔가 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하는 짓을. 그냥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자, 국내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명태균과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뭐 윤상현, 뭐 해갖고 서로 간에 지지직탕에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준석 뭐 그때 말씀하셨죠? 이준석 뭐 몇억을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벌써 지금 이영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직 윤석열 임기가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야권과의 싸움이 아니고 지들 여권 내에서의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사실 검찰 권력과 법원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이를 엎어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아. 처음부터. 아. 뭘 터트려 봐야, 예. 뭘 터트려 봐야, 딴 걸 가지고 그냥 구속시켜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지. 사실 이준석도 지금 뭐 터트린다, 뭔다 그러는데, 아, 터트려 봐야 뭐 사실 무근이나 그러고, 이준석은 돈 가지고 잡아놓으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태균권 가지고 윤석열을 날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였고, 그걸로 지금 이준석이 날아갈 게 거의 확실히 됐죠. 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날아가는 것도 뭐, 우리 정치에 뭐 큰 도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정권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명태균 게이트로 다시 또 나오겠죠. 아, 다시 이제 뭐 폭로가 이어지고 또 뭐 재수사가 들어가고 네. 뭐 네, 또 나오죠. 그럼 이 우리 변 대표님은 명태균 사태 끝은 결국 김건희의 승리다. 현 정권 하에서는. 아, 지금 당분간은 그냥 이준석에도 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맞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해먹은 쪽이잖아요, 이준석이. 맞아요. 어. 그럼 뭘 싸우냐고요, 같이 해먹었는데. 그럼 이준석이가 죽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외부에서 쳐야 되는 거지. 내부에서 같이 해먹은 사람들끼리 폭로해봐야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명태균은 하여튼 감방에 가긴 갔는데 재판에서 꺼내주겠지, 뭐. 기소유예하겠죠. 전혀 소송이나 뭐 집행유예나 빼줄 거고 이준석이는 이제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아 그래요? 왜 못 나? 희생양 만들어야 되는데. 아 명태균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다 유리한 말 해줄 거고. 예. 이준석한테 덮어주겠죠. 그런 구도다. 자 저 저 문제는 지금 한동훈 그 뭐야 그 김건희 저 뭐죠 뭐 개복거리 댓글 있잖아요. 이 장해찬이가 연일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조용해요. 아. 그 조중동이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예. 저걸 현재 한동훈의 이 주인은 조중동이기 때문에 조중동의 그렇죠. 판단이 중요했는데 오늘 드디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 더 침묵은 못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입장을 내던지 아니면은 만약에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은 조중동 사설에서 한동훈 나가라 그랬던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면은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와서 조선중앙동아가 한동훈을 못 지킬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조선하고 동아는. 그래요. 물론 중앙은 지금 더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동아가 이탈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은 이제는 뭐 어렵지 않나. 이제 정계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다만 네. 윤석열이는 지금 한동훈을 쫓아낼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요 대통령실에서 그냥 입장 한번 나가면 한동훈 죽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피의자잖아요. 예예. 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동훈 싫어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한동훈 대응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렇다더라도 이 한동훈의 이 지지 기반은 조중동이어서 조선동화가 예. 이탈했을 때는 한동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마 끌고 가려면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 이 범 보수 진영이 그냥 아수라판 되는 거죠 뭐 이거죠. 자, 변 대표님 이제 변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우리 안변회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에 가 계신데도 저희가 화상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이들 국민의힘인 집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집단이에요? 저는 진짜 참, 예. 이게 지금 이 와중에서도 어찌가든지 이재명 대표 희생양 삼아서 진을 살려고 그러고 거기 송영길 대표까지 들어가 있고 야당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지금 물고 물리는 싸움하고 용병 윤석열과 같이 들어왔던 이 명태균까지 얘기 나오고 이거 이 국민의힘 정당은 뭐라고 규정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지금까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변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 소유의 일일 겁니다. 예. 상대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를 제 말이야. 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때부터 깨진 건데. 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재건한다 했었을 때는 국힘당은요 일단 한동훈부터 빨리 재건해야 돼요.
아, 그래요? 한동훈부터 제거한 다음에, 일단 한동훈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윤석열을 제거해야 됩니다, 국민당에서. 아, 공신당에서. 그게 네, 가능하겠어요, 근데? 근데 그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그래요? 한동훈하고 싸움이 지금 본세력과 붙어 있는데, 네. 이거 어찌 보면 이유건데, 보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이 문재인의 사냥개 출신으로서 보수여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만, 윤석열 똘마니만큼 안 된다. 윤석열하고 같은 공범자는 우리가 모실 수 없다. 이 입장이거든요, 보수가. 아, 한동훈을 치는 건데, 네. 한동훈을 치면은 윤석열과 바로 마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제 재건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국힘당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뭐 이권 패거리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말할 수도 그냥 뭐야?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었습니다. 예, 무의미한 애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의 댓글 조작을 발견해낸 것도 이 예. 장외 보수 세력이니까, 신의 한 수에서 발견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빨리 한동훈 쫓아내고,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을 쫓아내야지만 재건이 될 겁니다. 검찰들과 무당들의 플랫폼 역할을 한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죠. 완전히 플랫폼 역할을 한 거지. 윤석열이가 민주당 갈까? 응? 그러면서 또 주입들이 또 해먹지도 못했어요, 그 당에서. 아, 그래요? 별로 안 해먹었어요? 아, 거기 김건희 애들하고 검찰애들이 해먹었지, 당 세력도 해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권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 비주류들이 더 소외감과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내가 여당인데, 그렇죠. 윤석열 때문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서 총선은 다 깨지고 선거는 다 깨지면서, 예. 그렇다고 윤석열한테 권력으로 뭐 얻어먹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검찰 집단하고 건희 집단이 다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다 참. 해먹었죠. 네. 변 대표님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살아나려면은 한동훈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제거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걸 만들어내야지 곤란하다. 의외로요. 한동훈 치는데 성공하면요, 예. 생각보다 보수가 빨리 윤석열 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접수를, 이제 광역시장 접수를 할 건데, 예. 하여튼 이게 제 망명 신청서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국 플러스 전 세계에 돌릴 거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의 막가파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힘도 빌려야 된다. 아이, 한국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힘을 다 예, 동원해야죠. 망명에서의, 제가 좀 추정하는 부분들도 많은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죠? 언제 그거 명명시셔서. 네, 접수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 될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희 방송하는 날과 잘하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변희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좋아야 할그 시기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